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고향 빈치 마을에 왔습니다. 원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말 뜻이 빈치 마을에서 온 레오나르라는 뜻입니다. 르네상스 초기 화가들은 제대로 된 이름이 없었어요. 성이 있는 경우는 정말 특별하고 미켈란젤로가 성이 있었고 레오나르도 빈치 마을에서 온 레오나르 그리고 다른 화가들도 뭐 뚱땡이, 뺑끼쟁이 막 이런 이름들이 많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고 미켈란젤로는 아주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여기 지금 마을 중앙 주차장인데 전체 마을의 이 거리는 1km도 안 됩니다. 자, 이제부터 빈치에 다빈치가 살았던 곳, 다빈치가 성장했던 동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뾰족탑이 있는 부분이 이제 빈치 마을을 다스리던 제일 대장 영주 집인 것 같아요. 제가 세상에 다빈치 마을에 올 줄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오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또 이렇게 시간이 날 줄도 몰라서 저번에 전에 왔을 때 나 피렌체에서 피사로 가면서 기차 타고 가면서 저쪽에 빈치 마을인데 라고 손가락질만 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와보게 되네요. 오늘 이 다빈치의 고향을 끝에서 끝까지 한번 걸어보고 다빈치 생각까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답사를 다니면 항상 와서 보는 거하고 이제 글로 읽는 거하고 이제 충격적으로 다를 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좀 미안한 게 옛날에 다빈치에 대해서 짧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빈치가 이제 뭐 정말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고 어쩌고저쩌고 썼는데 제가 이 얘기를 읽은 게 꽤 오래전에 읽었고 그때 이 빈치 마을 사진을 하여간 1940년대 이전 사진 같아요. 흑백으로 된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마을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제 다빈치의 뭐 고향과 생장 환경 이런 거에 대해 썼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게 작은 마을, 그 마을 규모는 그때하고 달라진 게 없는데 우리가 다니면서 농촌도 보고 뭐 이렇게 집들 모여있는 마을도 보고 그랬는데 무슨 작은 깡촌 마을은 아니에요. 미니 시티이고 있을 건 다 있어요. 다빈치 박물관에 왔습니다. 특별히 화려한 건 아닌데 그래도 예의상 한번 들어올 만해요. 그리고 다빈치 그림은 워낙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한 번에 보기 힘든데 지금 첫 번째 방인데 다빈치 초상화의 특징들을 이제 모아서 볼 수 있게 그리고 이것도 모자품도 꽤 권위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빈치 작품을 가까이서 특히 모나리자는 루브르 가도 구경도 못해요. 모나리자를 찍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깝게 잘 복원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복원을 잘했습니다. 저 뒤에 있는 풍경은요. 그래서 다빈치도 물론 처음부터 뛰어났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다빈치 작품도 한 번에 나온 게 아니고 수많은 습작과 발전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모나리자라는 거는 다빈치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렸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마케팅 용의 의미도 있지만은 자기가 계속 그림들 그리면서 발전하는 기법들을 계속 투자하면서 끝까지 완성한 작품이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에 깨달은 방법과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게 모나리자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을 정말 남긴 거예요. 그래서 모나리자가 대단한 건데 그 왜 모나리자가 대단한지 여기 있는 초상화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빈치는 예술가, 그러니까 뺑끼쟁이, 뭐 일단 이름이나 그리고 성도 없고 자기도 성도 없잖아. 그런 단계에서 본인이 귀족 대접 받기를 원했고 그것이 어떤 허영심이 아니 명역이 아니라 예술가를 정말 가장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죠. 이제 예술가들은 특히 그래서 다빈치를 경청합니다. 이 사람의 작품 속에서는 예술을 철학의 경지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보이는 거예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기능공이 아니라 철학과 인생과 메시지까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걸 작품에 투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빈치 마을에 있는 제일 높은 데 있는
영주집 같은 데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저기 있는 집들, 물론 저건 요즘집이지만 저기 있는 저런 집들보다는 좀 못해요. 저런 그림 같은 집은 아니고 저런 집하고 일반 농가 중간 정도라고 할까. 저 정도 집이었다 그러면 좀 뻔뻔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이는 건너편에 있는 집들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여기 티켓 아피스가 있습니다. 입장료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돈 아깝긴 한데 그래도 언제 다시 올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는 거니까. 다빈치는 이 집에서 태어나서 14살 때까지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하녀였다고 하고 뭐 농부의 딸이랬는데 뭐 그게 그거겠죠. 카타리나라는 여인이었는데 잘 알려지진 않았고 아무튼 정식 결혼한 정식 아들은 아니었죠.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는 다빈치를 아꼈던 것 같습니다. 재능도 일찍 발견했고. 그래서 14살 때 피렌체로 가서 베로키오 공방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이제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여기가 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예, 우리가 예쁘지 매일 보는 사람은 지겹거든요. 이 산골짜기 집에서 태어나서 피렌체에 갔다가 야 10대 때 피렌체 갔으면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겠다. 저희가 며칠 전에 시에나랑 산지미니아노 돌아다니다가 갈 계획이 없었는데 저녁 먹자고 피렌체를 갔어요. 아이고 피렌체 갔더니 때깔이 다르더라고. 그냥 올 전에는 피렌체 방문하면 야 미켈란젤로의 도시 뭐 메디치의 도시 이런 거 갔는데 이번에 그냥 여기 시골들 지방 도시들 돌다가 피렌체 가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아 여기 정말 때깔이 다르네 그런 느낌 확 드는데 14살짜리 다빈치가 어땠겠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밀라노로 갔고 그 다음엔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와 이제 1세 왕의 친구가 돼서 아니 매일같이 밥 먹고 얘기하는 왕의 친구가 돼서 생을 마쳤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뭐 여전히 완벽하게 만족은 못했겠지만 참 출세했다는 생각을 하긴 했겠죠. 그러나 본인이 얼마나 만족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참 부럽습니다. 저도 지금 내가 태어난 집부터 살아온 과정을 쭉 생각해 보고 있는데 뭐 서울에서 살기는 아 우리 집 서울에서도 못 사는구나. 그러네요. 거시기하네.